마마, 듣고 계십니까? 동궁전 내에 간자를 잡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. 하나 없고 모든 게 비밀, 비밀 사방이 벽이다. 사랑받지 못하고 계십니까? 무엇이냐? 여기서 가랑지도 않은 말을 하는구나.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? 이 일로 패출이라도 되면 가문의 진재를 어찌한단 말이냐? 너는 또 어찌 되며? 나는 왜 이리 미련한지 모르겠다. 마마의 잘못이 아닙니다. 간자를 찾으십시오.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. 밖의 일은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. 절 믿으십시오. 빈궁이 안에 계시는가? 아니, 예. 아니, 예라니. 계십니다. 고하거라. 마마, 세자 좌 드시었습니다. 어찌 갑자기 말을 꺼내놓고 그냥 가면 궁금하지 않겠소? 실수란 게 뭐예요? 들어봅시다. 그게 울었소? 아닙니다. 울 만큼 큰 실수라는 게 대체 뭡니까? 설마 이런 거 아니요? 쥐아비 몰래 방에 사내를 들였다거나. 이러니 내가 너를 이 기사에 들이질 못하는 거다. 내 뭘 했느냐? 내 우려가 정확히 맞질 않았느냐? 그런 것이 아닙니다. 잠시만. 이번에는 내가 고민을 좀 해보고 처신을 해야겠다. 지난번 서신에 대해서는 내가 몹시 관대하게 용서를 했으나 당신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나에게 항의를 했단 말이오. 지아비로서 질투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. 하면 오늘은 내가 확실하게 지압이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